머리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윤석열 한다고요? 머리 어떻게 할 거예요? 훨씬 커지죠? 어? 훨씬 커졌는데 갑자기 이렇게 훨씬스럽지 않아요? 우와 뱀이 되게 귀엽다. 어 민망해 하는 거고 하지마 싫어. 그냥 저기 봐. 저기 뭐라고? 그냥 체력하고 있어. 네 견도벤 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칸입니다. 우선 시술하기 전 머리는 층이 아예 없는 라인컷 원랭스 컷 상태입니다. 그럼 무엇이 할까요? 블리치된 블론드 머리이기 때문에 퍼플 샴푸로 워시하겠습니다. 무거운 상태에서 층이 많이 없으면서 가벼운 스타일을 원하셨습니다. 커트는 당연히 맥커트로 하겠습니다. 보면 숱이 많아 보이진 않지만 생각보다 숱이 많습니다. 블리치는 두 번 하고 그냥 탈발색된 모발입니다. 층이 거의 없지만 디스커넥션을 이용한 단발 허쉬컷 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견도벤 브로킹은 골덴 포인트를 기준으로 파팅하고 햄라인을 기준으로 오버존과 언더존을 파팅합니다. 백은 V안으로 나눠 레이어존을 만들고 옥시피탈본을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파팅을 합니다. 전체적인 커트라인은 일자 라인 컷으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네이프의 무게감을 컨트롤함으로써 커트의 밸런스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 스타일은 네이프 부분을 슬림하게 만들기 위해 디스커넥션합니다. 라인을 설정한 후에 90도 위로 핏줄에서 커트합니다. 가장 짧은 머리가 3cm 이상이면 절대 뜨지 않습니다. 귀가 있는 부분은 머리를 말리고 나면 귀 때문에 길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귀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반으로 나누어 라인 컷 합니다. 사이드 또한 라인 커트를 기본으로 커트하고 45도로 올려 디스커넥션 합니다. 삼각 섹션인 백의 레이어 존입니다. 층을 많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볼륨을 만들 수 있는 약간의 레이어를 만들겠습니다. 레이어 존 또한 0도로 라인 컷합니다. 오버존의 길이와 네이프의 길이가 디스커넥션 됐습니다. 네이프는 절대 뜨거나 지저분해지지 않습니다. 이외에 말린 상태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버존의 머리는 뒤쪽을 기준으로 오버디렉션 컷합니다.
베이스 커트는 끝이 났습니다. 그럼 말려볼까요? 드라이는 덴맨 브러쉬로 웹드라이합니다. 덴맨을 사용한 웹드라이는 결을 정리할 수 있고 불편한 곳에 돌림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캔도맨 라인의 튀어나온 부분을 정리하고 텍스처링합니다. 저는 궁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헤어스타일들의 이름들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알아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게 허쉬라는 단어가 사전에는 조용하게 하다라고 나옵니다. 이 스타일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 해쉬가 떠올랐습니다. 사전에 해쉬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외국인한테 사진을 보여주고 이건 한국에서 유행하는 허쉬컷이야 하면 이해를 못하는데 해쉬컷이라고 하면 대충 납득을 합니다. 뭐 부르기 나름이니까요. 일단은 허쉬컷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텍스처링이 끝이 났습니다. 보시면 층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가벼운 선들이 연출됐습니다. 안쪽을 보면 이렇게 디스커넥션한 짧은 머리들이 있습니다. 앞선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귀 뒤로 머리를 넘길 때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뒤쪽을 보면 내부가 뜨지 않고 슬림하게 안착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네이프의 무게감이 많이 감소된 게 보입니다. 안쪽에 디스커넥션 되었기 때문에 귀 뒤에 머리를 걸면 귀 뒤쪽의 무게가 많이 쌓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밸런스의 헤어커트입니다. 마무리로 제품을 발라 텍스처링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겠습니다. 층이 없지만 디스커넥션과 텍스처링으로 전체적으로 공기감이 형성되었습니다. 허쉬컷을 해보고 싶어도 이중기가 된다고 하거나 옛날 샤기컷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2000년생들은 모르겠구나. 층이 많으면 관리할 때 머리가 부스스해지고 겉에 층 부분들이 많이 날리게 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층나는 것을 두려워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스타일은 층이 없기 때문에 머리가 자라면서 부스스해지지도 않고 손짓 또한 편합니다. 반대로 단발하면 삼각김밥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응용해서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용한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헤어드레서 칸이었습니다. Yeah.